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2020년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성북구 종암동에 문을 연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개관기념 특별 전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식민지에서 길을 잃다, 문학으로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3월 21일까지 문화공간 이육사 3층 교목 기획 전시실과 커뮤니티 공간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관된 문화공간 이육사에서 이육사의 작품과 당대 저항문학의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를 통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의 민족정신과 문학정신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문화공간 이육사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책 읽는 성북 만들기를 위한 2020년 독서 동아리 지원사업 소식입니다. 성북구에서 1,800만 원으로 지원하는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은 우수 독서 동아리 13팀과 신규 독서 동아리 13팀으로 총 26개 팀의 독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성북구 내 도서관, 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5인 이상의 독서 동아리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독서 동아리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도서 구입비, 강사비, 성북구 독서문화사업 책 목고지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도서관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성북구 내 독서 동아리 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북구 설 맞이 전통시장 할인 행사 및 이벤트 소식입니다. 아직 설 명절 준비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텐데요. 정릉시장은 1월 20일까지, 정릉 아리랑시장과 기름시장은 1월 22일까지, 장위 전통시장과 돌고지시장은 1월 23일까지 제수용품 할인 행사, 경품, 문화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수용품들 알차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1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